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타이틀을 이번 주간운세부터 조금 바꿔봤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들어서 신의 월이 제법 진행이 됐죠. 이미 많은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의 월 들어서 이 해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수의 기능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이 묘미의 운동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하려고 갑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이번 달 답답할 수가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평타를 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갑목분들은 다소 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기간이다라고 앞에 두 주간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갑목이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매끄럽지는 않아요. 실수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다소 방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얻는 것은 굉장히 큰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주까지도 쭉 이어집니다. 자, 소설 지금 절기가 들어와서 달은 바뀌지 않지만 작은 절기가 이렇게 22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겠죠. 12월 달 넘어가서 임자월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11월 21일 월요일 무인일부터 살펴보자면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을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실 거고요. 이걸 굉장히 잘 해내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소설 절기가 들어온 11월 22일 김요일은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큰 목표를 위해서 조금 무리하게 내가 일을 추진하시게 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월 23일 경진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돼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고요. 인수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집중이 우선 수요일에 아주 잘 되는 흐름이고요. 또 주변에 배려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받게 되는 주변의 배려와 도움을 받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11월 24일 목요일 신사일은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다수를 위해서 내가 이 다수를 위한 조직을 위한 희생, 양보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시게 돼요. 어렵게 얻었던 기회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를 하거나 또는 먼 길을 돌아서 간다거나 이런 흐름도 목요일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5일 금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계약이나 문서운 자체가 금요일, 토요일 연달아서 잘 안 풀리는 흐름이 있어요. 계약, 문서, 약속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취소가 심지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단되거나 취소운이 금요일부터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 자체가 수시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어디로 가자고 했는데 또 변경되고 점심 때 또 변경되고 이런 식으로 토요일에는 좀 왔다 갔다 변덕이 막 그냥 날씨 변하듯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27일 일요일 갑신일 같은 경우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아, 토요일은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요거는 이제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입고가 이제 목의 기운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약속이 변동되는 흐름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일요일은 비견이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다 보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물갈이, 즉 정리정돈이 되는 그 교통정리가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속에 있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계속 이 친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거나 이 친구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11월 27일에 좀 속 시원한 관계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땡스 버튼 통한 후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음 을목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1월달 월별 운세에서 언급을 드린 바대로 을목일간은 건강이 크게
이번 11월 달 들어서 만성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 부분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전체적으로 게을러지는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신에 간이나 이제 소화기 계통에서 많이 침체가 되는 상황인데 급여가 밀린다거나 또는 어떤 활동이 잘 안 돼서 근심 걱정에 빠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간에는 을목이 이제 임수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권을 받게 되는데요. 상당히 외로워지고 또 과정은 번거롭고 혹독하게 본인을 테스트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주변에서도 뭔가 숙제거리를 자꾸 던져주게 되는 거죠. 제안 또 본인에게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고 이직에 대한 제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 시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 날짜 월요일 11월 21일은 무인일이 들어왔는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다수를 위해서 내가 결국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소설절기가 들어와서 기묘일 편재가 이 화요일에 천간으로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새로운 일에 본인이 도전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23일은 경진일이 들어와서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성고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 수요일에 나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시비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날이에요. 이제 목요일 24일은 신사일입니다.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가 이 목요일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이 내뱉은 말을 내가 말에 대한 부분을 실천을 하지 못하고 이행을 하지 못하는 말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날이 되겠죠. 이제 25일 금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제안들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라고 이 선택에 대한 갈등을 할 수 있는 것이 금요일의 상황이고요. 마치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것저것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A회사는 거리가 멀지만 급여가 높고 또는 B회사 같은 경우는 급여가 낮은데 집 바로 앞이고 또 어떤 C회사를 내가 이력서 이제 넣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어서 너무너무 대인관계가 편하겠다. 또 하던 일과도 관련이 많은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급여와 거리가 그다지 내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일 토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자,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에 실질적으로 계약서 같은 것에 사인을 하거나 또 계약을 맺는 행위들이 토요일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학원에 가서 내가 댄스 학원이나 발레 학원이나 또는 음악 학원이나 이런 것들 배우고 싶은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 일이 토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7일 일요일은 갑신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에 놓여서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내가 실망할 수 있다. 또 이 사람들의 말이 나의 이 겁재에 해당하는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연인 이런 분들의 말이 자주 바뀔 수가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은 아닌데 수시로 뭔가 자꾸 바뀌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혹은 여기로 가기로 했는데 저쪽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을목분들을 좀 짜증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일간은 지난번 해묘미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11월 달 월별 운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신의 월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한 2주 정도를 보냈는데 경제적으로 우선 남성분들이 좀 더 강한 타격을 입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여성분들은 평이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묘미 운동을 하는 달이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보다는 이성에 의지하는 이 태도로 인해서 감투가 올라간다거나 또는 진급에 가까운 상황을 또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좋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간부터는 살짝 이제 또 바뀌어서 임수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의 출발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관 임수에 의해서 본인이 빛날 수 있도록 상당히 바빠지고 자신의 자리에 대한 기대치와 주변에서의 신뢰가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날짜 무인일이 들어온 11월 21일을 보게 된다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천간의 무기토의 영향 때문에 일부 병화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건망증이나 무기력증에 시달릴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월요일의 대체적인 상황들은 새로운 시작에 놓이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음 소설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는 화요일, 금요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화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감정이 좀 더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대로 하루가 흘러가기가 쉽고 그만큼의 집중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날이 됩니다. 이제 23일 수요일은 경진일이라서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 환경지에서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내뱉는 말 자체가 오늘따라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표현이 강하고 다소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 자체가 좀 날카롭게 구설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유지하실 시 12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설 관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게 수요일의 운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11월 24일은 신사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데 신의 월에 이민연에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해가 다 이렇게 지지해서 만나게 되는 날이죠. 이 목요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액땜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다거나 접촉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거나 그러나 크게 번지지는 않고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11월 25일 금요일은 이모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작은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내가 이득의 결과로 얻게 될 수 있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1월 26일 토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대다수의 병화분들이 다수에게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 갑신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되어서 고지서라던가 어떤 세금에 대한 고지서, 공과금, 계약 서류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착오가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시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보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걱정거리가 하나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또 흐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정화 입장에서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주에 비해서 그 첫 번째 주에서는 다소 흉한 흐름이 무토 때문에 있었다 그런다면
그 다음 주에서는 감목에게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받고 또 도움을 얻어가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일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는 것, 내가 해야만 하는 것, 나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잠시 내려두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위치, 또 해야 하는 임무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 자체가 첫 번째 날짜 11월 21일 모인일 같은 경우에 상관이 천간에 떠 있고 사지 환경의 정화가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간섭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월요일에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에 의존하지 마시고 생긴 상을 위주로 보시는 것이 맞고요. 11월 20일 소설절기가 들어와서 기묘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식신이 천간에 그리고 병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게 되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 상당히 힘겨움을 느끼게 되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11월 23일 경진일을 맞아서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딱딱하지 못한 이 진토의 환경을 맞아서 그래도 쇠지 환경에 놓인 이 관고지에 해당하는 환경을 맞아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겠죠.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필요한 도움이 적재적소에 들어오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24일 신사일 같은 경우에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됩니다. 크게 투자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배우기 위한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목돈을 투자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목표를 위해서 아주 고단한 여정을 보내시게 되는 하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여기저기 장거리를 다니게 되는 순서도 이 목요일에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야근을 한다거나 또는 밤을 샌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요.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토요일 주말이죠. 26일 개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성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자주 어긋날 수가 있겠습니다.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요. 되도록 모난 말을 듣게 되신다도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이 좋고 또 신중하게 인간관계에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되도록 필터링 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정화 일간분들께서 믿었던 사람의 숨겨진 일을 알게 되어서 거짓과 대면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실망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11월달 전체운을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우선 해묘미 운동을 하는 달이라서 또 이 해라는 글자가 달로 들어온 상황이 해외운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안내를 먼저 드렸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상당히 고생은 되시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결과 자체가 아주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다만 실력에 대해서는 두각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이 식상에 해당하는 금 에너지가 다소 좀 에너지가 이제 해자축 운동으로 가는 시기라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오행에게 설기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 주 무토가 또 오행의 변화가 바뀌어서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준비해왔던 일들을 슬슬 시작을 하는 발동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관에 해당하는 명예에 대한 에너지가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날짜인 무인일이 들어온 월요일을 보자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서 무토가 들어와 있는 상황. 그래서 무토일간을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움. 또 나와의 뜻에 이제 동조를 하는 사람의 이런 인맥이 도움을 일으켜주는 상황이고요. 소설절기가 표시된 11월 22일 화요일 김요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죠. 가까운 사람의 상황에서 큰 변동운이 들어옵니다. 내가 아니라 이 겁재에 해당하는 내 주변인들에 대한 주변인에 대한 변동이 크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잠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할 일이 크게 생겨요. 일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제 23일 수요일 경진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오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이 환경지는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지를 조성을 하죠. 그래서 잘해보려고 하시다가도 엉뚱한 결과로 일이 흘러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해질 수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목요일 24일은 신사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어서 하고 있는 일에서 아주 즐거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25일 금요일은 이모일이 들어와서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실컷 일을 해놓고 잘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줘야 되는 상황. 양보를 한다거나 그냥 줘버려야 되는 뭐 거의 기부에 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겠네요. 일적으로. 그 다음 주말이죠. 26일 토요일은 개미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죠. 평상시보다 좀 더 여유로운 주말을 만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7일 갑신일은요.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다시 생각하고 이 과거에 내가 했던 일 때문에 갈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화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기토는 우선 11월달 운을 먼저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신의 월을 11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직장이나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즉 직장인분들은 별 무리가 없는 기간의 달입니다. 그리고 이 해는 애매오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달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좀 번잡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 달 동안 12월 한 7일 정도까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간만 기토에게는 임수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토의 뿌리가 강한 분들, 특히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봄보다는 여름이 좀 강해요. 이 여름에 태어나신 기토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주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겨울이라던가 또는 이제 봄이라던가 또는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 거의 이제 여름 빼고 거의 단데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렵냐?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1일 월요일에 무인일이라고 하는 요 날짜에서는 겁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기토일간, 특히 뭐 수험 생활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특정 조직에 종일 갇혀있는 형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잠깐 나온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만 해방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소설 절기가 들어오는 22일은 기묘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여서 마음의 여유 자체가 화요일에는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23일 수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천간에 그리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같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다소 여유가 있는 여유로운 일진을 보내시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또 수익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너스라든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라든가 또는 어디서 내가 모르고 있던 공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24일 목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여서 자신을 또 심하게 낮출 수밖에 없는 즉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과 대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을 응대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정말 힘든 손님과 내가 마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금요일 25일은 이모일이 들어와서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자신감을 회복을 하시게 되는 금요일에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매매라던가 사업운도 금요일에 일시적이지만 상승을 하는 흐름입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26일 개미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됩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죠. 조심성 자체가 토요일에는 많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게 됐을 때 잘 마무리가 끝까지 되지 않고 또 이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주변 사람들과 일어날 수가 있는 토요일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일요일 27일 갑신일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어서 시간과 돈을 다른 사람들의 일에 휘말리게 되면서 시간과 돈의 낭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은 11월달 운 요약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평균 이상의 문서운이 들어온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상승운이 들어와 있고요. 다만 이제 안 풀리던 게 풀리는 거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11월 들어와서 위축되고 절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돈에 대한 낭비가 줄어드는 실속이 빵빵한 그런 한 달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간에서는 경금에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아주 보람되고 또 경금이 여유가 있거든요. 일단 마음에서의 이 우러나오는 여유예요. 이 여유라는 것은 왜냐면 의식주 부분에서 문제 해결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여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베풀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이미 11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월요일 11월 21일은 무인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아주 올드한 오래된 관계들을 드디어 청산을 하게 되는 날로 월요일을 보내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직을 떠난다거나 혹은 친구 관계 중에서 꽤 오랫동안 본인하고 이제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인연이 다한 사람들은 월요일날 이제 드디어 이별을 하시게 되겠죠. 11월 22일 화요일은 소설절기가 들어온 날인데 기묘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여서 이날 진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또는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거죠. 취소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23일 경진일은 비견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드디어 23일에 들어옵니다. 내가 11월 초나 중순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냈다거나 무언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보답이 이 11월 23일에 나에게 아주 기쁜 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24일 목요일은 신사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어서 든든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늘어나는 날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25일 이모일은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외출해야 되는 약속이 생길 수 있어요. 외출, 데이트, 그리고 회식 약속. 당연히 금요일이니까요. 근데 일진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11월 26일 토요일은 개미일인데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반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의 남녀 모두 통틀어서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내가 의견 충돌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덜 조금 조심하시는 행동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11월 27일 갑신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장거리 다녀가야 되는 장거리 이동운이 일요일에 생길 수 있고요. 혼자서 더군다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땡스 버튼 통한 후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부터 신의 월이 들어와서 요약을 먼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경 자체가 신금분들에게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고 다만 대인관계가 많이 무너질 수가 있는 달이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이 해수의 작용 때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들은 괜찮은데 본인에게는 많이 다운되는 달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11월 운세를 영상에서 제가 카드로 달아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간에는 신금이 임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임수작용으로 인해서 다시 또 운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모인일입니다. 정관에 정인이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약속을 혹은 뭐 구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어쨌든 일적인 거래를 하는 상대방 자체가 무책임하게 잠수를 탄다거나 잠적을 한다거나 또는 단순한 변심, 그냥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신금일간에 또 손재주가 있는 분들 많으신데 주문 제작 상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현금에 이제 일부 성금을 받고 네, 고객이 그냥 실증 난 거예요. 아, 못 기다리겠어요. 다른 물품 주문하길래요. 이러면서 그냥 단순 변심으로 제작 상품이 취소가 되는 환불이나 취소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월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 11월 22일 화요일 소설 절기가 이제 들어와서 김요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쭉 해왔었던 일을 그만두게 되는 운이 지금 화요일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환, 새로운 전환, 새로운 일을 또 알아보게 되는 흐름이 화요일에 있습니다. 수요일은 23일 경진일인데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이제 놓이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도 같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답답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하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이 활동성 자체가 좀 많이 막혀요. 이 수요일에. 그래서 좀 답답한 고구마 같은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여기 써놓을게요. 고구마. 24일 목요일은 신사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때는 가족, 동료, 친구들 간에 서로 간의 의사표현 자체에서 오해가 자주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25일 금요일은 이모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전문가를 내가 찾아가는 날이에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 전문가분에게 체크를 받게 되고 그리고 현재 해결책 자체를 상담을 받게 될 수 있는 흐름이 금요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거나 카페에 어떤 글을 올린다거나 또는 메일을 보내서 답변을 기다린다거나 현재 지금 금전적인 빚이 있어요. 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해요. 이런 어떤 상황들 또는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현재 판단이 과연 옳은가?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담권이 있겠죠.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26일 개미일 토요일 지금 보시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이날은 노력보다는 내가 편안한 보상을 받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형태도 선한 의도의 도움을 굉장히 우연히 보답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 갑신일 같은 경우에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됩니다. 밀린 숙제를 해내는 것처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뽐내게 되겠습니다. 날 해결사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오히려 신금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이번 주간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조용한 외적으로는 아무 변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실속 있는 주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번 주간은 신금분들에게 대체적으로 매우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의 월 지나고 있죠. 11월 월별 운세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남성분들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공익을 위한 흐름이 될 수 있고 본인 주변의 일 자체가 인간관계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는데 목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부분에서는 11월이 최상의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험 생활을 하고 계신 학생의 입장에서는 성적이 노력하는 것보다 꽤 잘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번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사회에서는 모두 직업전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간에는 임수가 역시 임수에게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나 또 간섭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막혔던 숨통이 내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 갑자기 던져졌던 게 이전까지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 숨통이 조금씩 조금씩 트이는 주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일입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수가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일진입니다. 사업이나 직장과 관련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반갑지 않은 초대나 면담에 내가 응하게 되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소설 절기가 들어온 11월 22일 화요일 금요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였습니다.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이날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본인 자신이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다소 좀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23일 경진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지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의 진행상을 이제 제어를 하고 있는 서류라던가 계약서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일들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느려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잘 안 풀리고요. 24일 신사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우선 아주 오랫동안 내가 단절돼 있던 헤어져 있던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 관계 자체가 다시 회복의 흐름세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만두었던 공부가 있다. 중단했던 공부가 있다. 이것도 다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흐름이 이렇게 이날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큰 흐름이 되겠죠. 그 다음 25일, 이모일, 금요일의 상황도 보자면 비견이 우선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임수 일간분들에게 크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주변인들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임수일간에게. 그 다음에 토요일 11월 26일 개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미토에서 입고를 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되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자리에 대한 권유를 받거나 권유 또는 모셔가겠다고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운데 임수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수락을 하게 되는 흐름이 토요일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어떤 작은 커뮤니티에서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좀 큰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은 갑신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직업에 임수가 뛰어들게 되거나 혹은 하고 싶은 일이 내 눈에 훅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자,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을 하게 될 수 있고 아니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시장성에 내가 눈을 탁 뜨게 되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꽃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건너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개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의 월을 지나고 계시고요. 11월 운세 부분은 이미 한번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 해수가 어떤 일간에게는 해외를 뜻하는, 그게 무토였죠. 해외를 뜻하는 상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이 개수에게는 누군가가 쓰다가 넘겨준 그런 중고 물품에 해당하는 물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물품의 영향권으로 인해서 개수에게는 상당히 외로워질 수 있는 한 달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 목의 에너지가 식신, 그 중에서도 해수의 의미는 이제 간목이 들어와서 지난 주간에 관에 해당하는 사람들과의 협조성이 떨어지는 주간을 아마도 보내셨을 거예요. 힘들게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의 변화 변동운이 많이 이제 겪어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흐름이 바뀌어요. 개수가 이번 주간부터는 임수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음과 양에 해당하는 물의 흐름이 섞이게 되어서 상당히 속 썩이는 일들이 막 올라와요. 내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떠난다거나 연달아서 막 몰아서 일이 휘몰아치는, 휘몰아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1일 모인일이죠. 정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현재 상황과 위치, 나의 어떤 상황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된다더라, 내가 구조조정이 된다더라, 또는 퇴사 통보를 받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약 연장이 안 된다더라, 어떤 카더라라는 소식을 받게 되거나 정식 통보는 들어왔는데 언제 실행이 될지 모르는 미확정 상태가 소식으로 월요일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 22일 소설절기가 들어와서 김요일이 들어온 천간에는 병관이,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되는 화요일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는 또 구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연락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메신저 연락일 수도 있고 전화도 될 수 있겠죠. 네, 이 연락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연락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23일 수요일은 경진일이 들어왔습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였습니다.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과한 지출이 생길 수 있는 날이 수요일의 상황인데요. 이 과한 지출이 낭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제가 뭐 계획에 없는 지출이 있다, 과소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구매를 하신다거나 집을
드디어 구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겨울 내내 입을 외투가 없었어요. 3년 내내. 그런데 23일에 칸만 먹고 할부로 어떤 걸 샀어요. 정말 필요한 물품이에요. 그만큼 나의 가치가 업이 되는 거죠.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 24일 목요일은 신사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부족한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힘을 많이 뺄 수 있습니다. 노력 덩어리가 됩니다. 목요일에. 어차피 야근해도 안 될 일인데 막 매달리는 거야. 목요일에. 사방팔방을 알아보고. 이제 25일이죠. 25일 금요일은 이모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정리가 됩니다. 연락처를 싹 한번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그 다음 주말로 들어와서 26일 토요일에 개미일이 들어와서요.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고요. 컨디션은 상당히 별로예요. 토요일에. 그런데 개수일간이 전부 도맡아서 일처리 자체를 내가 하게 됩니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는 입장이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7일 일요일은 갑신일이 들어와서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자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자 우선 일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매출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왔던 일들이 일반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 아예 무산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꾸준히 노력해왔던 일 이런 일들이 엎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응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상담 신청은 링크 꼭 참고하시고요. 고정 댓글에도 있고 더보기 눌러도 충분히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읽어보고 자꾸 가격이 얼마냐, 뭐 상담 가능하냐 이렇게 막 밤늦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링크 보내드려도 자꾸 안 읽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상담 받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 지켜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쉽지 않은 11월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끄러운데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또 여러분들 운세 취향에 따라서 또 방송 색깔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